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이 마침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미국 내 모든 국민들의 보호활동에 연방정부 재정이 지원되며 현지 공무원에게 비상권한이 부여됩니다. LA 카운티가 비필수 영업 중단과 자택 격리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이어집니다. LA시 정부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 바이어가 매물을 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나 홈쇼잉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오늘부터 $1,200를 지급하는 가운데 IRS에 은행 정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irs.gov로 IRS에 들어간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동하면 됩니다. LA시가 산책이나 조깅 시 상대방과 6피트 이상 떨어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지나갈 수 있는 일방 통행 규정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교통 티켓을 포함해 모든 경범죄 티켓에 대해 90일간의 유예를 허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카운티 내 6곳 검진소에서 주민 1,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코로나19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북가주 프레몬트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산타크루즈 지역까지 원정화 음주 파티를 벌인 7명의 젊은이들에게 경찰이 자택 대피령 위반으로 한 명당 $1,000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문을 닫았던 266병동의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오늘부터 다시 오픈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어제 플러튼 지역 커머넬스 에비뉴와 길버트 스트리트 교차로에 위치한 교회 주차장에서 고령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검시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5명 중 4명인 78%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자 61%가 카운티 보건당국 대응에 연방 차원 대응엔 39%만이 신뢰를 보였습니다. 샌디에고 지역 콤보이 한인타운에 위치한 플라자 델솔 몰내 차이나 맥스 시푸드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뮤즈 한인 놀이방 등 총 450만 달러 추정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가주 컨 카운티 내 한 아파트에서 지난 11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티가 있었던 가운데 현장에서 94개의 총알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유명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6월까지 운영을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43일 연속 하락하면서 2017년 7월 이후 최저치인 갤런당 2달러 9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저유가 후폭풍으로 미국 주요 정유업체인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오는 15일부터 뉴멕시코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합니다. 자택 대피령으로 수요가 반토막이 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코로나19 확산에 시행 중인 전화 원격 진료와 상담을 확대합니다. 전화 상담 213-235에 2800번이며 의료와 사회복지 혜택 상담은 213-637에 1080번입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한 주에만 확진자 수도 1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악은 끝났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 가지 유형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은 A형, 동아시아는 B형, 유럽은 C형 등으로 변이돼 확산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필수 업종에 해당하는 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식료품 매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뉴욕시가 시내 모든 공립학교를 9월까지 휴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휴교 결정은 주지사의 권한이고 아직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형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팜은 3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25%의 크레딧을 줍니다. 가입권은 10월 7일까지 보험 갱신 고객에게 15%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레시브사는 4월과 5월 20%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리버티 뮤추얼은 2개월 15%를 리펀드해줍니다. 파머스 보험과 21세기 센츄리 보험사 등은 4월 프리미엄의 25%를 깎아주는 등 차량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 보훈처에 가짜로 1억 장이 넘는 마스크를 팔렸던 남성이 체포되는 등 마스크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보다는 집에서 만들어 쓰는 것이 사기를 막는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당국이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10% 이상 금액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업소들을 급습해 최고 2,700여 건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불만 전화 건수도 7,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추천 이민 시 미국 내 초청자의 은행 잔고와 크레딧 리포트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라도 이제 버지니아주에선 주립대학 학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장학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내 화장지 사재기로 미국이 화장지를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연 200만 달러 규모로 화장실 화장지 수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사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볼티모어와 워싱턴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남부 미시시피주, 조지아주 등에 강력한 토네이도까지 덮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시피주를 포함 엘라바마, 조지아주 등에서도 오늘 밤까지 극심한 뇌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놀스 조지아 지역에서만 이번 토네이도 강타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약 10만 가구의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산 피해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타운 내 H마트 등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임시 휴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마켓 H마트 등에서 직원 2명이 또 코로나 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을 마치고 또 매장을 오픈했다고 H마트는 전했습니다. 텍사스 주도 주전역에 4월 30일까지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업 가능한 필수업종은 금융기관, 주유소, 자동차 수리시설, 생필품 공급업체, 보안업체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미국 전역 대부분 지역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언론사들의 재정적 타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매체는 주간지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을 집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주 주정부가 여름철이라고 해도 대규모 이벤트나 공연 등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코로나19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면서 취소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모든 방문객들에게 자비 부담으로 의무적 2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함에 따라 하와이 항공 노선마저 속속 폐쇄되면서 와이키키 지역 등이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유령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2주간 한국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 중 미국발이 49.7%를 차지하자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운송됩니다. 이번 물량은 주로 메릴랜드주로 향하게 되는 가운데 약 60만의 분량으로 전해졌습니다.